안녕하세요, 블링이들. 제가 이따가 이토 준지 전시회를 갈 거예요. 그래서 또 이토 준지 하면 토미애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된 김에 좀 저는 코스프레 느낌보다는 살짝 평소에도 조금 하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고 나가볼게요. 왜냐면 너무 그렇게 하고 나가면 생팔 것 같아서. 일단 오늘 렌즈는 이렇게 AI 캐릭터처럼 극단적인 그라데이션 그래픽의 렌즈를 착용하고 왔고요. 또막 그렇게 엄청 눈에 띄고 싶진 않거든요. 그래서 베이스는 좀 토미가 허옇잖아요. 그 이토준지님마다 그림체가 워낙 허옇고 까맣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조금 더 살려주기 위해서 베이스는 이렇게 두 개를 섞어볼게요. 하나는 메이블린 슈퍼스테이 루미매트 파운데이션, 하나는 글로우 브리더블 비비크림 화이트 색상을 이렇게 섞어가지고, 아이고, 아이고. 좀더흰 피부 표현을 해줄게요. 이 글로우 제품이 좀 되게 엄청 촉촉한 제형이더라고요. 그래서 매트한 파운데이션이랑 섞어봤는데 이렇게 두개 섞은 적은 없어가지고 어떨지 모르겠네요. 미피 스펀지로. 너무 얇게 깔았다 보니까 일단 한겹 깔았을 때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. 이렇게 깔아준 다음에 좀 시간차를 두고 퍼프로 밀착을 시켜줘야 좀더 커버력이 생길 것 같아요. 이두 개가 그렇게 막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진 않네요. 이미 그냥 사용해줬으니까 오늘은 그냥 이렇게 써주고 갈 건데 다른 조합을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. 시간차 안 두고 그냥 이렇게 펴 바르자마자 두드려주는 게 훨씬 더 괜찮게 되는 것 같아요. 이 미필 스펀지가 그리고 각이 많아가지고 퍼프 자국이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. 돈키호테에서 이거는 안 사도 될것 같아요. 근데 사용해주다 보니까 또 나쁘진 않은 것 같네요? 표현이 예쁜 것 같기도? 이렇게 좀 하얀 피부 베이스를 만들어주긴 했는데 사실 제 피부랑 그렇게 막 많이 차이는 안 나는 것 같네요? 그래도 보면 이렇게 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정도 흰 피부 만들어줬으면 현실판 호미의 느낌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좀더흰 피부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글로우 낫드라이 컨실러 핑크랑 화이트 색상이 있는 걸 갖고 왔어요. 이건 제가 얼마 전에 구매한 건데 이렇게 핑크랑 화이트 컨실러가 듀얼로 있는 제품인데 입체 표현이랑 좀 화사하게 메이크업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이거 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. 일단 오늘은 화이트 컨실러. 제가 타 브랜드 비슷한 제품을 써봤는데 그건 되게 컨실러치고 묽은 느낌 들었었거든요. 근데 이거는 컨실러들 특유의 그 포슬포슬하고 퍽퍽하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되게 쫀쫀하게 말려요. 제형을 너무 잘 뽑은 것 같아요. 볼륨감 주고 싶은 부위에 일단 사용해서 피부를 조금 더 밝혀줄게요. 그리고 제형이 확실히 좀 촉촉하게 글로우한 느낌으로 발려서 매트한 피부 표현보다는 글로우한 파운데이션 위에 사용해줘야 더 예쁠 것 같아요. 콧대에 사용해주면 또 코도 오똑해 보여요. 커버력이 아주 약한 글로우 파운데이션이랑 이거랑 같이 사용해주면 궁합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요즘 좋아하는 롬앤 쉐딩을 사용해서 입체 표현을 해줄게요. 먼저 여기 밝은 컬러 두 개를 섞어서 여기 미간 쪽 아이홀 T존 부위를 살려줄게요. 그리고 코끝도 만화 보면 거의 코가 없지만 그래도 거의 코끝은 강조가 돼 있잖아요. 가끔 여기 미간 쪽에도 이렇게 선이 나와 있고 중간을 살짝 끊어주고 콧대도 살짝씩만 쓸어준 다음에 이두 컬러를 조금 섞어서 아이홀 좀더 좁은 영역으로 조금 더 진하게 강조해줄게요. 코끝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진하게 잡아줄게요. 토미의 캐릭터 보면 특히 이 코끝 밑에만 이렇게 잡혀있거든요. 콧구멍하고 이렇게. 이 정도로만 해주고 입술은 이렇게 일단 먼저 커버를 해두고 시작할까요? 나 마르면 어떡하지? 이 정도까지만. 그리고 얼굴 외곽도 토미가 또 굉장히 갸름하기 때문에 이거 최대한 또 깎아줘야 돼요. 자연스럽게 여기 위에도. 그리고 이건 페리페라 기획 세트 제품으로 있었던 브러쉬인데요. 이거를 밝은 컬러 파우더로 부분 부분 사용해줄게요. 토미에는 사실 피부 표현이 글로우 하면 안 돼요. 얼굴에 광이 돌지 않게 전체적으로 얇게 한겹 깔아줄게요. 뭔가 허연 느낌이 나긴 나죠, 이제. 눈썹은 원래 또 시꺼먼색으로 해야 되는데 토미의 눈썹이 굉장히 얇고 아치형이에요. 근데 제가 또 그렇게 할순 없으니까 지금 제 눈썹이 그래도 좀 얇게 다듬어진 편이거든요. 여기서 최대한 좀 얇은 아치형 느낌을 살려볼게요. 이따가 어차피 앞머리로 눈썹을 가릴 거라서 눈썹에 막 엄청 공들일 필요는 없거든요. 이렇게 끝엔 이런 식으로 빼는 거예요. 앞머리는 빗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줬는데 그려주고 나니까 뭔가 눈썹 비슷한 것 같기도?
나름 느낌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은 요 두 개를 사용해 줄 건데요. 전체적으로 좀 차가운 그런 흑백 톤이잖아요. 그래서 좀 그레이 스모키 느낌으로 음영을 넣어보려고 하는데요. 먼저 웨이크메이크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 13 블루코어 블러링에서 먼저 이 두 컬러를 섞어서 아이 베이스를 눈 위아래 전체적으로 넓게 넓게 블렌딩해서 깔아줄게요. 그리고 여기 좀 더 짙은 그레이 컬러로 좀 더 좁은 영역으로 음영을 넣어줄게요. 이렇게 눈 딱 떴을 때 쌍꺼풀 선 위에 많이 넘어가지 않도록 딱 요 정도까지만 블렌딩이 되도록 언더는 전체적으로 깔아준 다음에 애교살 밑에 정도까지만 블렌딩이 되도록 해줄게요. 그리고 페리페라 올테이크 모드 팔레트 17 자고 일어났는데 힙하면 어떡할 거야. 이 두 컬러 일단 눈 끝이랑 그리고 잔량으로 쌍꺼풀 라인 쪽을 요 위에 이렇게 음영이 지게 만들어서 쌍꺼풀 라인을 더 진하게 강조를 해줄게요. 예전에 메이크업 자격증 땄을 때 시험 메이크업 중 하나랑 비슷한 것 같아요. 왠지 지금 문득 그때가 떠올랐어. 아이라인 그려줄 영역을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쌍꺼풀 선도 이렇게 연장을 시켜주고 여기 삼각존부터 시작해서 언더라인 음영도 줄게요. 토미가 언더가 이렇게 동그랗게 트여 있어요. 그래서 언더 음영을 생각보다 좀 두껍게 넣어야 돼요. 그리고 언더 끝을 라인이랑 살짝 이어지게. 그리고 컨실러 펜슬로 언더 점막 부분이랑 속눈썹이 있는 목은 그 부분까지 펜슬로 밝혀줄게요. 그리고 한 번 더 음영 컬러로 라인 정리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좀 동그랗게 그리고 뷰러로 속눈썹을 집어서 위로 올려준 다음에 언더도 마찬가지로 밑으로 집어주고 오랜만에 검정색 펜라이너로 아이라인을 그려줘볼게요. 일단 이렇게 속눈썹 속부터 깔끔하게 채워주고 눈 앞머리도 살짝 이렇게 밑에까지 이제 눈꼬리는 위로 이렇게 빼줘야 되는데 이렇게 거울을 정면으로 이렇게 딱딱 그리면서 봐가면서 이런 식으로 밑은 좀 많이 두껍게 빼면서 위로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시 웨이크메이크 팔레트에서 블랙 컬러로 라인을 위에 살짝 덮어주면서 부드러운 느낌이 나도록 해주고 여기 브라운 컬러로 한 번 더 언더는 진하게 강조해볼게요. 여기는 눈물 때문에 자꾸 번져가지고 차라리 이거 섀도우로 덮어서 매트하게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나 이러고 밖에 나갈 수 있을까? 갑자기 가기 싫어지는데요? 검정 라이너 밑에부터 살짝 언더가 내 삼각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느낌으로 여기부터 이렇게 음영을 넣어줘야 돼요. 두께를 좀 더 덜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. 그래서 다시 이렇게 라인을 깔끔하게 정리해주고요. 현실에서도 할 수 있게 한다 그랬는데 솔직히 현실에서는 못하고 나올 것 같아. 그림 보고 따라하다 보니까 제 의도보다 조금 더 진해졌어요. 그리고 요거 이 색깔로 원래는 애교살이 없는데 저는 그냥 애교살 그려줄게요. 중안부 포기 못해. 대신 강하게는 안 넣고 살짝만? 너무 토미 느낌 안 날까봐. 그리고 속눈썹을 붙여줄 건데요. 깜빡 속눈썹 W자 모양으로 11-12mm 이렇게 섞어서 붙여줄게요.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빨리 해야 될 것 같아. 또 말없이 열심히 붙여볼게요. 토미가 속눈썹을 보면 이렇게 숱이 엄청 많고 길어요. 그래서 지금 약간 이 느낌대로 속눈썹을 안 뭉치고 이렇게 가줄게요. 그리고 언더도 속눈썹이 풍성하고 길기 때문에 똑같이 깜빡 속눈썹 언더래쉬 이거 붙여줄게요. 언더라인을 좀 밑에다 그려줬기 때문에 이것도 원래 속눈썹 위치보다 밑에 이렇게 붙여줘야 눈이 이대로 커 보여요. 속눈썹은 이렇게 붙여줬고요. 블러셔는 릴리바이레드 러브빔 블러티크 05 라벤더 블러를 사용해줄게요. 살짝 잿빛이 섞인 라벤더 핑크 컬러 느낌인데 블러셔도 원래 좀 안 하는 게 좀 더 토미의 느낌 나긴 하는데 약간 요즘 토미의 느낌 이렇게 눈 주변 광대를 감싸서 이렇게 사용해줄게요. 분위기 괜찮죠? 약간 이렇게 옆에 옆볼도 살짝 쓸어주고 립을 발라주기 전에 파운데이션으로 조금 더 립 커버를 해줄게요. 그리고 쉐딩으로 입술 윤곽을 잡아줄게요. 입술 끝에랑 입술 위에 부분도 이런 식으로 토미의 입술 모양대로 해줄게요. 그리고 토디모리 게드 틴트 워터풀 버터 16 크림 티라미수 컬러로 립 베이스를 발라줄게요. 이것도 약간 채도가 낮고 소프트한 밀키한 느낌의 베이지 브라운 컬러라서 립 베이스로 발라주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갖고 왔어요. 그리고 5호 모브 브루 컬러를
입술 안쪽에 한 번 더 발라줄게요. 원래 토미애가 입술 컬러가 없는데 흑백 만화라서 그렇게 아무래도 그렸을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좀 현실성 있게 입술 컬러를 그래서 좀 채도가 낮은 컬러들로 이렇게 만들어줬어요. 메이크업은 했고 앞머리까지 한번 달고 가볼게요. 여기 토미의 시그니처 점을 빼먹을 뻔했어. 이렇게 그려주고 마무리를 진짜 해볼게요. 빨리 가볼게요. 너무 늦었어. 예쁜 척하고 끝내볼게요.